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4인 사색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됐던 요즘화그룹 한국법인장 이혼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하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 강연에 이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바 원소는 교육이라고 그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저는 오늘 사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육 관심 많으시죠? 네. 예. 사실 이 CTS 주변도 많은 공무원 학원들이 있고 저는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기 때 이스라엘에 갔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그렇게 해서 이제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노량진 시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 시장에 회식이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여의도에 제 사무실이 있어서 직원들과 회식을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난 거예요. 한 2시 반인가 3시에. 2시 반에 3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지나가러 가다가 거기에서 고시생들이 그때부터 막 그 학원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고시생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다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외국인 손님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 저도 충격이었고 그리고 저랑 같이 왔던 저희 뭐 본사에서 왔었던 사람들도 많은 또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아 한국에는 학구열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래서 나는 진짜 행운아였구나. 공부를 안 해서 이스라엘 가서. 예, 그래서 참 행운아였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진정한 과연 교육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교육의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잠깐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스라엘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민을 가게 됐던 것이었죠. 근데 이민을 딱 가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지나다가 이제 어머니 부모님이 자 이제 학교에 들어가라. 그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어라고 있는데 히브리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주 그냥 그 청청벽력 같은 그 날이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뭐 주변에 이렇게 아는 교수님들이 좋은 학교를 연결해줘서 좋은 학교래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수업의 첫 수업에 저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딱 네 번째 첫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짝꿍이랑 앉았는데 갑자기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진짜 한 45분 동안 계속 막 소리 지르지 아이들 시끄럽지. 그래서 이제 한숨을 푹 쉬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리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참 부모님이 이게 잘못 알았구나. 안 좋은 학교 보내줬구나. 나는 이제 이런 학교에서 이제 다니면 어떡하나. 그래서 계속 걱정을 하면서 우울하게 집에 돌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런 수업들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똑같이 그렇게 수업이 진행됐다는 거 아십니까?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진짜 안 좋은 학교만 갔을까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중학교가 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히브리어가 들어가니까. 저는 학생들을 그렇게 시끄럽게 일부러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참 버릇이 없다 얘네들 진짜 한국에서 그때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맴매도 하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 애들이 한국에서 한번 교육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지는 않고 질문만 잔뜩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했던 초등학교 수업은 이거였습니다. 칠판에 그때 분필이었어요. 자, 1 더하기 1은 2다. 받아라. 받아 적어라. 외워라. 300 더하기 300은 600이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어릴 적부터 배웠던 교수법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 1은 과연 무엇일까? 플러스는 어떤 역할을 할까? 해서 2를 절대로 답안을 가르쳐주지가 않는 공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탈무드, 하브르타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이 바로 탈무드 하브르타 교육인데 저는 그런 탈무드 하브르타식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받았어요. 여러분께서는 또 부모님이시고 또 학부모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결과 중요하죠. 성적 어떻게 나는지 중요하시죠. 말씀드릴게요. 탈무드 하브르타를 오래전부터 공부를 하고 했던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3%가 다 유대인입니다. 탈무드 하브르타를 공부했던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창의적으로 만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주입식으로 1 더하기 2 이렇게 많이 가르칠 수도 있고 뭐 창의적인 교육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창의적 교육이라서 답을 알려주지 않고 답은 나중에 깨달을 수 있어서 그 컨셉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하면서 이해만 잘하는 친구는 다음 공부들도 쉽게 다 이해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게 바로 탈무드 하브르타입니다. 탈무드 하브르타의 덕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휩쓸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자녀분들을 금융가에 보내고 싶어 하시죠. 저도 사실은 저희 회사들도 좀 금융적으로 글로벌 투자회사입니다. 잘 알려진 회사죠. 근데 미국에 가서 뉴욕에서 최고의 투자회사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다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들이에요. 심지어 페이스북 하시죠? 페이스북도 또 유대인이고요. 여러분 좋았던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골드만, 네? 뭐 레닌, 뭐 구글 창업자도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금융가, 부동산 재벌, 언론, 머독,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학교들 막 하버드 보내고 싶어 하시죠? 아이비리그 보내주시죠? 유대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다 유대인 교수님들이에요. 다. 아이비리그에서 세계적인 대학교는 다 유대인 교수님들이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들어가서 최고의 정점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유대인이어서요? 우리는 다 똑같죠. 뇌도 똑같고.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정말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탈무드였었습니다. 탈무드는 성경 어원이고 어원입니다. 근데 탈무드 플러스 하브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브루타라는 뜻은 바로 친구라는 뜻에서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말인데 하브루타는 랍비와 제자와 동료들과 자기가 공부를 했던 거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랍비하고 제자가 있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죠.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근데 랍비는 가르칠 때는 눈높이의 수준을 똑같이 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너를 가르치는 랍비이고 선생님이기도 불구하지만 우리는 동등한 관계다. 우리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내가 너한테 가르치는 게 틀릴 수가 있다. 내 말에 한번 반박을 해봐라. 그래서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쳐 놓고 선생님 이거 왜 이럴까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해서 하죠. 근데 랍비 입장에서는 이건 틀렸는데 그 틀렸다는 거를 바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서부터 질문했던 이 제자들의 관심도와 집중도와 이 흥미와 모든 게 겸비됐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그 궁금적인 에너지를 바로 습득으로 집어넣는다면 이 아이 머릿속에 들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브루타의 방식으로 토론 형태에서 1 더하기 1을 2라고 얘기하지 않고 토론 형식으로 해서 이 제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랍비의 말에 항상 반대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했을 때 얼마나 창의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가도 금융에 가든 법적에도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 뭐 스캐딩이나 세계적인 뭐 미국 로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오히려 법조계는요 이렇게 이게 토론 방식으로 해야지만 더 머리 잘 들어가고 법조계 할 수 있거든요. 토론해야지 재판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랍비는 정말 대단하고 막 존경한 존재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친구로서 대화의 역할을 해줘서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랍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면 그 친구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부모님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선생님이 다 차 한 잔도 대접해 줄 것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고, 사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런 교육받아서 세계적으로 대가가 됐고 세계적으로 금융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가 대가 됐다면 그들은 성공한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탈무드 하브르타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노벨상이 14개가 나왔습니다. 인구 몇 명인 줄 아세요? 800만 명이요. 우리나라 5천만 명에 노벨상 나왔죠. 한 명. 근데 지금 한 분이신데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14개가 과학 쪽에 있고 경제학 쪽으로 해서 노벨상을 되게 쉽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 아는 교수님도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다고 했는데 노벨상 받으러 가셨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게임 디어리를 해가지고 게임 심리학으로 해가지고 로버트 아우만 교수님이신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분들도 어릴 적부터 탈무드 하브르타를 공부하셨던 분이세요. 근처 아시겠죠? 탈무드 하브르타가 얼마나 중요한 교육부인 것이죠. 탈무드는 원문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와 그 궁금증을 끌어들여서 공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이런 탈무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업한테도 들어가요. 벤처한테 들어가요. 저희 그룹 회장님은 76세에 금발의 아주 멋진 회장님이십니다. 이 방송을 듣기 때문에 제가 좋은 얘기도 많이 할 건데 네, 해주시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는 회의실에 가면 임원들이 이제 다 이게 있고 하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다 수평적입니다. 회의실에 나가면 회장님이시고요. 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또 글로벌 투자회사니까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할까요? 얼마나 많은 회사를 볼까요? 근데 모든 벤처캐피탈이나 투자하는 회사들이 10개 투자하면 8개는 다 실패를 하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만약 내가 회장이라 가지고 야 이거 투자 이러면 얼마나 실패가 많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 심지어는 대리가 말단의 직원이 저희 회장님 말에 반대하는 것도 정말 자연스러운 게 우리 회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들이 거의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기 삼성전자 사장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 사장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되실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네,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런 창의적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업들도 더 많이 발전되고,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회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번처럼 경쟁이 굉장히 많은 이런 글로벌 시장에선 더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을 했고, 그리고 성적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암기력을 해가지고 이 암기가 얼마나 갈까요? 아니거든요. 수학, 영어 아니거든요. 영어도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예를 들어 따져보면은 지금 어떤 전반적인 교육을 보면 주입식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외워라. 그러니까 엉덩이에 인내가 있는 친구들이 성적이 오른다고 하는데,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저도 한국에 있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뭉거면 그 친구들이랑 그 공부보다는 밖에서 같이 어울려서 논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대학교 때 더 많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인생이 결여된 거죠. 왜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고 코피 나면서 여러분 마음 좋으면서 한약 짓게 하고 마음 조이게 하고, 제가 들었는데 뭐 와 집에 들어가실 때 막 조용히 뭐 살살 이렇게 까치발로 거른다면서요. 그렇죠? 아이들 스트레스 받을까 봐 막 그러신다면서요. 왜 그러셔야 돼요? 진정한 교육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에서 진정한 아이들의 선생님은 학교 학원의 선생님이 아니셨고요. 지금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세요. 학부모들이세요. 부모님들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가정교육이 너무나 중요해요. 금요일이 되면 평일 저녁이 되면 부모님은 물어봅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공부했어? 뭐 했어? 엄마 이거 오늘 공부했네.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 너는 어떤 질문을 했니? 어떤 질문을 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니? 똑똑한 친구들도 이해를 잘한 친구들은 질문의 형태가 다릅니다. 질문에 굉장히 폼이 있어 보이고 질문에 깊이가 있어요. 질문을 잘하는 친구는 그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한 시간 반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밥 먹을 때 얘기하면은 밥이나 먹어라. 밥 먹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아이들의 교육에 이런 분 정반대적인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만일 이 강연이 끝나시면 자녀분들과 식사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러시지? 야, 이상해.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진정한 선생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학원 보내신 거 중요하겠지만 그러시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직접적으로 하셔야죠. 그리고 더 공부하세요. 탈무드 하브루타도 공부하시고 책도 더 공부하시고요. 이제는 아이들과 어떻게 교감하면서 하신 거죠. 그러면 가정도 탄탄하게 되고 아이들이 더 사랑을 받게 되고 어머니의 이 사랑과 교육들이 그 아이의 방향을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진정한 부모님인가? 교육을 정말 잘했는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근데 이제는 방향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가르치시기보다는 직접 더 많이 아시고요. 앞으로의 트렌드도 적극적으로 아시고요. 이제는 잔소리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통해서 함께 이거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면서 방향을 이끌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탈무드 하브루타입니다. 탈무드 하브루타는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탈무드 하브루타가 정식적으로 잘 도입이 돼서 된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탈무드 하브루타를 공부하는 이스라엘도 단점이 있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높고 아이비리그 뭐 하버드 뭐 스탠퍼드 이렇게 뭐 쉽게 들어가고 있고 뭐 수억은 억대 연봉으로 갖고 있고 창의적으로 만들고 있고 기업들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한 번에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이길 수 있는 장점 하나 갖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스카이, 서울대, 뭐 고려대학교, 연대, 소위 말하는 그런 대학교에서 들어갈 그 공부의 시간과 노력으로 하브루타, 탈무드 하브루타 식으로 하면요. 하버드 얼마나 쉽게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 한국 학생들은 많은 열정이 있고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합니다. 똑똑한 친구도 너무나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제 방향만 바뀌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인처럼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아니 정말 서울대면 하버드 정말 쉽게 들어간다니까요. 하버드 되게 어렵다고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직원들도 하버드가 두 명이 있는데 쉽게 들어가요. 그냥 SAT라고 수능 치면 되고요. 사회봉사 많이 하고요. SA 잘 쓰고요. 그래서 그 쿼터별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받고 가는 것이죠. 이제는 글로벌로 나가세요. 이제는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위요?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했고 이런 모든 이 학교의 이 수업들은 정말 오래 전에 솔직히 말씀 주세요. 그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대학교 때. 똑같이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너무 바뀌어서 그 공부가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새로 트렌드에 맞춰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고방식이 발라야 될 거고요. 오픈마인드가 돼야 될 거고요. 아이들이 창업을 할 때는 왜 얘가 창업을 하려고 그랬을까? 얘가 이거 하려고 하면 왜 이걸 하고 싶을까? 분명히 부모님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요. 이 트렌드에 파악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께서 모든 분들이 그 틀 안에서 그 경험했었던 것과 다르다고 이거가 아니다고 했기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거를 좀 더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 자녀들을 이끌어주시는 게 앞으로의 부모의 진정한 교육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또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죠. 이런 교육들이 하나하나가 거시적으로 보라 볼 때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창업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교육을 자녀분들 하면 할수록 그게 사실 국가 경쟁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관심 있는 건 무엇일까? 내 아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먼저 깨달으시고 그걸 같이 연계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탈무드 하브루타의 선조들 덕분에 오늘날 이제 뭐 세계적인 뭐 미국, 유럽, 전 세계에서도 이제 크게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들 또한도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배웠기 때문에 또 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유대인들은 좀 더 많게 더 영향력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발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학습과 이 습득 또한 또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게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오면 저는 큰 비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정, 그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도 저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민족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거의 진정한 방향성들이 곁들여져서 이게 나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속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스에 박스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그게 외국에서 얘기되는데 우리나라 뭘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제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하는 강연의 주제가 항상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국내에서 이제는 교육이기보다는 이제는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에 맞는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는 자녀분들과 이런 청년들이 해외 시장에 맞춰서 스터디가 되고 나아가게 된다면 더욱이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누가 바꿔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가까운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줘야 될 것이며 또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그런 유대인들을 이렇게 많이 케이스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어떤 방향인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도 여러분 같이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